뛰고 싶어. 건달 역할을 좀 한 세 편 했는데 실제 그쪽 생활하신 분들이 자기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면 부드럽죠? 무서? 무서? 엄청나네요. 어이 무서워요. 악역을 잘하든 뭐 선한 역을 착한 역을 잘하든 어떤 얘기든 시시한 역은 없거든요.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지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기억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악역마저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들이 있기에 더 값진 작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 예. 자, 일산 호수공원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이봉주 선수와 홍은경 씨 그리고 네. 여러 시민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졸고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아,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들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함께 상쾌해지는 기분이고요. 일단 무엇보다 우리 홍은경 씨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고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뛰었었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이게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뛰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아침에 뛰는 네. 게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네. 어린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네. 뼈가 튼튼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예. 모발도 풍성해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어허, 솔깃한 소식인데요. 네. 예. 그리고요. 예. 아침 달리기는 특별히 그 어른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일단 향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어머나! 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부터 당장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달리기를 네. 하면서 모발이 풍성해지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달려야 알았는데 하겠네요. 열심히 달려야 되겠네요. 자, 이봉주의 바운스 목요일만 되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봉주의 바운스는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경찰관 그런데 오히려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거기 경찰관이에요. 무슨 관계 하지 마시고 거기 걸어오세요. 강남 일대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이 남자 예. 자, 이번에는요 한 취객에게 다가가더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듯 보이는데요. 어허. 이렇게 열심히 공무집행을 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수갑을 차는 범법자가 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피자가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경찰관인 줄 알고 있었고 단속할 것을 두려워해서 음식이나 물건 등을 제공했다고. 알고 보니 그는 경찰을 사칭했던 것인데요. 예. 실제 피의자가 구입해서 착용했던 경찰 근무복입니다. 예. 각자 총은 물론 가짜 수갑, 호루라기, 또 무전기 호심 봉까지 저렇게 완벽했는데요. 입고 있으면 만약에 이런 뭐 이렇게 경찰관. 피의자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노점상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금품을요? 상인들은 왜 경찰 행세를 한 남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건 뭐 누구라도 속죠. 아무래도 답이 나오면 불안한 심리를 또 이용한 거죠. 노정상의 이런 약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업무 같은데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오호. 쉽게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물품들이 피해자가 사용한 것들인데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총과 신분증 그리고 이 수갑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을 다 어디서 구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게요. 경찰관이 꿈이었다는 피의자는 제복을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실제로 경찰복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살 수 있군요. 버젓이 대놓고 각서 한 장만 작성을 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찰 제복. 이 사람이 갖고 가면 이 사람 신분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가면 분모.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경찰복을 구매할 때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였는데요. 네. 사칭 경찰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 공무원증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의 헛된 명예욕이 부른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름 불청객 배앓이를 예방하는 음식 그 맛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더우면 더울수록 생각나는 음식, 찬 거, 시원한 거, 얼음 들어간 것만 찾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여름철엔 바로 이 배앓이 환자가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이를 예방하는 약선 음식 공개.